소프트웨어 기술계의 이런 구조적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한 상황에서 앱을 만드는 공정 전체를 자동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시작된 스마트 메이커 솔루션의 당초 설계 목표는 비록 프로그램 기술 분야의 문외한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과 분야에 종사해온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및 노하우를 담고 있는 앱 제품을 직접 만들어 쓸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중요하게 여긴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이 직접 작업할 때 사용해야 하는 요구제기 도구는 별도의 교육 훈련 없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의 조작법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워드, 엑셀 등 오피스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만듦으로써 이미 익숙한 스킬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요구제기라는 지적 활동을 일반인들이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솔루션에서 첫 번째로 제공하는 기술이 아톰이라는 앱 제작용 만능 부품입니다. 아톰은 앱 프로그램 분야에 체계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만들어진 앱 제품들을 분석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능과 요소를 모두 추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능과 요소를 구현 목적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 가운데에 중복된 것과 불필요한 것은 제거하고 이를 다시 용도별로 묶고 통합해서 표준형 공용 객체들로 설정했습니다. 이어서 이 공용 객체 하나하나가 실제 사용될 용도와 각 용도별 작동 방식이나 표현 속성 등을 모두 조사해서 표준 객체 설계도를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설계도에 따라 장기간에 거쳐 체계적인 프로그램 코딩 작업을 통해서 만능 부품인 아톰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대기업, 관공서, 학교 등 다양한 실무 현장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적용되면서 그 기능이 개선 및 보강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혁신 성과 실용성도 검증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아톰은 어떤 목적이나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 제품이라도 만들 수 있는 앱 제작용 만능 부품으로 탄생되었고 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루션이 요구제기를 쉽게 하도록 제공한 두 번째 기술이 진행관리자입니다. 실제로 앱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다 보면 앱을 구현한 단계에서 모든 것을 사전에 그려놓고 지정해주는 정적인 방식을 채택한 아톰만으로는 앱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요구를 제기하는 것에 한계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앱 제품이 만들어진 후 실행하는 단계에서 사용자가 조작한 행위나 입력한 값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작동해야 하거나 복잡한 조건에 따라 분기 처리해야 하는 경우 정적 구조의 아톰 기능만으로 구현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유용한 도구가 진행관리자입니다. 이와 같이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는 동적 처리 기능 구현 작업도 이 솔루션에서는 모두 그래픽 사용자 선택 지정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선택 항목을 사전에 펼쳐놓지 않고 각 단계별 선택 사항만 우선 보여주어 사람이 어떤 옵션을 지정하면 그 내용에 따라 다음 단계에 꼭 필요한 항목만 다시 표시해주고 선택하게 하는 절차적 그래픽 선택 지정 방식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코딩 알고리즘에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아주 복잡한 업무 처리 로직을 매우 쉽고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고 학습 부담을 최소화하며 사용상 혼란도 예방해드립니다. 이 솔루션이 요구제기를 쉽게 하도록 제공한 세 번째 기술은 비즈랭이란 한글 자연어 명령어입니다. 사실 앞서 설명드린 아톰과 진행관리자만 잘 활용할 수 있으면 98% 이상 대부분의 앱 프로그램 기능들을 구현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설명할 비즈랭을 활용하면 아주 복잡한 거래의 조건이나 정교한 업무 처리 규칙을 담고 있는 전문 비즈니스용 앱 프로그램도 자유자재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비즈랭은 이 솔루션이 제공하는 편집기를 이용해서 자신이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에 구현할 기능이나 처리 조건을 마치 자신 생각을 한글로 써서 표현하듯 한국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한글 자연어를 이용해서 서술해주면 됩니다. 스마트 메이커 솔루션은
이런 혁신적 도구들을 제공해서 자신이 만들 앱에 대한 요구 제기를 쉽고 빠르고 정교하게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구 제기를 해주면 앱을 만드는 모든 작업은 자동 처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자 환경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다양한 앱 제품들을 만들고 공유하게 해주는 플랫폼으로서 각 앱 제품 하나하나의 사용가치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산출물들이 모여 우리 사회를 보다 합리적이고 쾌적한 곳으로 만들 수도 있고 국가의 성장과 발전에도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배양 가능함.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스마트 메이커를 활용하면 앱 제품을 만든 전체 공정과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예전처럼 사람이 앱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예기치 못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 예전 프로그램 코딩 작업에 익숙한 기술자들이 C, 자바 등의 전통 프로그래밍 언어로 익숙해진 방법론이나 확고한 선입관에 따라 이 솔루션을 코딩 작업을 하는 도구와 유사하게 사용해서 앱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사례도 발생되곤 합니다. 이제 변수 선언, 루프 처리, 비교 판단, 분기 처리 등 코딩 기술에서 비롯된 선입관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앱에 어떤 기능 하나를 구현하려고 하면서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 어떤 알고리즘을 써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과 같은 낡은 선입관들은 모두 버려도 됩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자신이 만들 앱 제품을 실제로 사용할 사람들의 목적과 효율만을 생각하면서 기능 구성이나 화면 디자인 등과 같은 요구 제기하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 메이커를 배우면 요구를 제기하는 능력을 제대로 배양할 수 있습니다. 요구 제기 능력이란 앱이라는 혁신적 수단을 활용해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순서와 방법 등을 혁신해주는 기획 능력을 말합니다. 이런 능력이 오늘날 모바일 시대에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통 프로그램 기술자 출신보다도 비록 소프트웨어 기술은 문외 아니지만 특정 분야의 업무나 일에 대하여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일반인들이 사용자 관점에서 더 유용하고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앱 제품을 만들 가능성이 더 커진 시대가 된 것입니다.